나도 알아 너의 문제가 무엇인지. 야, 누가 자동차 후진시키냐? 띠리리리리리리리리. 그 ASDF는 당연히 QWER을 모방해서 만들어 보려고 하고, 지금 멤버를 좀 구하고 있습니다. QWER은 그 피지컬 갤러리 빡빡이 아저씨 이제 크루께서 만든 걸그룹입니다. QWER을 담당하는 4명의 멤버가 계셔서, 일단 초단 씨가 메인이신 것 같고, 양양양양 그분이랑, 그다음에 마젠타 그분이랑 또 보컬 하시는 분, 이렇게 해가지고 네 분이 만든 걸그룹이고, 뭐 유튜브 역사상 유례가 없는 성공이라고 봐야겠죠. 멜론 탑백도 들어가신 것 같고. 무대 위 춤을 추는 뒤선상의 아리아, 네네네네네네네네네, 멋지게 멜로디 따라, 이것도 나야 나야 나. 이 노래가 QWER입니다. 아, 마젠타님이랑 합방은 마젠타님의 거부 예정으로 못하게 됐습니다. 낭룡냥냥은 땅튜브가 마킹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땅, 뚱, 땅, 땅으로, 땅뚱 땅땅으로 땅튜브가 이 바닥은 기타, 베이스, 드럼 이런 거 말고 하나 반대 이런 걸잘 쳤어. 땅튜브하고는 이제 어제 대충 얘기가 됐고, 땅뚱 땅땅으로 땅튜브가 노래를 좀 해요. 이거 뭐 당연하지만 에이스의 초단은 제가 마킹을 하죠. 흑단으로. 이게 이야기가 되고 말고 할 문제야? 이야기 다 됐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다음에 이제 F 역할을, 보컬 분 이름이 뭐지? 죄송합니다. 제가 이름 기억을 잘 못해가지고. 마젠타 마킹 같은 거. 시연님. 시연님이 이제 보컬이잖아요. 우리 보컬을 될지는 모르겠는데, 박시연으로. 이거 될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노력은 해볼게. 보컬이 또 있어야 되니까 승현이가 또 노래를 잘하거든. 그리고 마지막 마젠타님. 이건 좀 많이 고민 중이긴 한데, 이것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간젠타로. 이런 느낌으로 구성을 한번 해봤습니다. 참고로 제가 F예요. F. 보이더 2의 내추럴이 균형 딱 맞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좀 허락만 해주신다면, 저는 여러분이 허락만 저도 그러는데. 해주신다면 뭐 이렇게 약간 블리즈도 해서, 뭐 지기 GPT 황철순, 좀 이렇게 어렸을 때좀 많이 생활 어려웠던 분 혹시 또 있냐? 여기는 이제 괴롭힌 경험 있는 사람 대 괴롭혀진 경험 있는 사람, 약간 요런 느낌으로 해서 대화합. 대화합. 야생마님은 바빠서 안 돼. 그 양반 바빠서 못 와. 뭐 전화만은 맨날 뭐 건물 알아보고 있다고. 요런 느낌으로 갈까요? 아니, 밑에 건 이제 좀 농담이고. 요런 느낌 어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QWER처럼 악기 배우고 이런데 시간을 낭비할 수가 없어요. 다들 바쁘니까. 운동하랴, 방송하랴 바쁘잖아. 뭐 악기 같은 건안 배우고요. 합주 같은 것도 없어요. 그냥 각자 집에서 핸드폰으로 노래 녹음해서 자기 파트. 그냥 쑤셔 넣으면 돼. 부를 때는 이제 아령 하나씩 들고 부르면 되니까. 만약에 안 됐을 때를 대비한 2군 스쿼드는요? 2군 스쿼드가 아니고, 그러니까 사실은 1군 스쿼드가 있어. 내가 써놓은 게 있는데, 그러니까 원래는, 그러니까 1안, 연예인. 1안은 이제 연예인들로 이제 좀 구성을 해서, 옛날에 잘 나갔는데 지금 좀 힘든 연예인들 있잖아. 그런 분들 좀 불러 모아서 같이 하는 그런 게 있었고, 2안이 이제 대형 유튜버, 뭐 GPT, 뭐 핏불리, 마랑, 뭐 이런 아저씨들 해서 하는 게 있었고, 3안이 이제 B급 유튜버들. 여기가 지금 3안이에요, 여러분. 제일 먼저 얘기하니까 마치 1안 같았지만 3안입니다, 3안. 플랜 A, 플랜 B, 플랜 C. 그리고 이제 만약에 저것도 빠그라지면은 4안으로 이제 구독자들 넣어야죠. 근데 만약에 구독자들도 안 한다, 5안은 흑자 사역, 1인 사역 가는 거죠. 그러니까 5안까지 준비가 돼 있습니다. 네, 그림자 분실로 그냥 저 혼자 하는 거죠.
잠시만요. 제가 멤버 한번 모집 좀 해볼게요. 일단 뭐 안전빵 몇 명 한번 전화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어, 혜야. 잠시만요. 잠시만요. 어, 왜, 왜? 내 전화 받는데 뭘 자리를 피해 또. 아니, 그 또 이어폰 좀 껴야 돼가지고. 아, 형 말씀하세요. 어, 혜야, 저 노래 한 곡만 해봐. 갑자기? 그 내가 너 그 빡빡이 아저씨가 QWER 만든 거 알아 몰라? QWER지 뭐해 잘 모르는데. 아 한쪽인가? 그 걸그룹을 만드셔서 빡빡이 아저씨가 그 지금 대성공했단 말이야. 네. 그걸 따라서 ASDF를 만들려고 하는데 또 내가 진짜 제일 처음으로 너한테 전화를 하는 게 네가 ASDF에 좀 에이스가 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네가 A야. 아, 요즘 노래 하라고요? 응, 그러니까 이거 뭐 부담 갖지 말고 그냥 오디션 이런 거 아니고 그냥 뭐 대충 그냥 음색만 본다 이거야. 그러면은 저 PC방이거든요? 아니 작게 해봐. 괜찮. 야, 너 유튜버야. 유튜버인데 PC방에서 노래 그 잠깐 못해 뭐 크게 소리 지르는 것도 아니고 누가 너한테 쉬스곤 부르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 그냥 대충 작게 해봐. 한번 해볼게요. 이 새끼는 토요일 밤에 PC방을 가 있어. 할게요. 난 이런 남자이니까 내게 눈물 보일까 봐서 맘에 없는 괜찮다는 말만. 혜야. 네네. 내가 이거 ASDF 하고 나서 네. 나중에 그 남자 솔로도 한번 준비를 해볼 거거든. 너 그때 좀 하자. 음색이 독보적이어가지고 좀 맞춰가긴 좀 어려울 것 같고 나중에 솔로 앨범 한번 생각해보자. 예, 고맙다. 알았어. 이게 보통 이 운동하는 친구들이 노래를 좀 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근육 움직이는 거하고. 근데 이제 노래를 저렇게 못하네. 뭐 저 따위로 불러버리네. 괜찮았는데는 가족이냐 뭐냐. 오늘 디스코드로 약간 오디션 잠깐 한번 봐볼까요? 뭐 이것저것 다 빠그라질 수가 좀 있겠어가지고 구독자들 중에서 좀 치는 애들 있나 한번 볼게. 내가 노래 자신 있는 거 아무거나 하시면 됩니다. 자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부르면 될까요? 응급실 불러보겠습니다. 하고 있어요. 야, 네? 너 뭐 지금 커팅하냐? 왜 힘이 없어 이 새끼야? 오늘 밥을 못 먹었습니다. 방금 일어나서. 너 공기 안 먹고 노래 불러? 힘 있게 불러봐. 힘 있게. 앞 넣어서 해봐. 오해하고 있어요. 우리 준아. 준아. 네? 너 그 여자 앞에서 부른 적 있어 없어? 여자 앞에서 다른 노래 불. 여자 앞에서 응급실 부르지 마. 별론가요? 너 진짜 아픈 새끼 같아. 네? 화이팅. 요즘 일진들 일 안 하냐 이 새끼야 이씨. 말이 심하네 저거 이씨. 체중 58kg에서 음색에 체중이 왜 나와 임마 이씨. 아 잘했어 용기 있게. 야 여기 나와서 노래도 못 부르 노래 부를 용기도 없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저 친구는 나와서 용기 있게 노래 딱 부르잖아. 쿠사리 먹어도 또 부르고. 남자는 저런 게 있어야 돼. 형 구독자 애칭은 없어? 내 구독자 애칭 흑기견 아니야? 다 그렇게 하던데. 야 디코 들어와서 노래 한 곡 할 용기 있는 애가 이렇게 없냐? 들어와가지고 흑장님 노래 한 곡 하겠습니다. 흑장님 빨 러브샷 하겠습니다. 이럴 깡 있는 애가 없어? 집만 아니었으면 했어? 그래서 집을 나가나 보다. 죄송해요 형, 저 엄마랑 같이 살아서. 안녕하세요. 피리니? 네. 누구야? 수근이. 네, 안녕하세요. 한 곡 때려보자. 지났는데 누가 누굴 아프게 했고 가끔 속적 지나 눌리 그 노래로 혼자
당신 걸 믿었어. 잠 못 이뤄 뒤척이 때도 어느덧에 손을 야 이거 뭐 휴대폰 떨어뜨리기 짱법이냐 뭐냐. 뭐 고음만 나오면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려. 핸드폰 떨어뜨렸어? 아 에어팟이라 잘 안 되나 봐요. 야 뭐 힘든 일 있는 것 같은데 훌훌 털고 집에 가가지고 예?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딱 자자. 화이팅. 흑자 인터 문 닫겠는데? 열지도 않았어. 야, 나 같으면 흑자님 안녕하세요. 적당히 시원한 바람이 불어 기분이 좋아요. 유후. 바로 들어갔다. 안녕하십니까? 어 꽁꽁. 네 안녕하세요. 어 들어가자. 네 짧게 훈련하고 가겠습니다. 어. 다시 내게 돌아와 못다 보이고 후회하고 있는 나에게 함께. 야 인터스텔라야? 4차원에서 불러? 뭘 씨 한 30%밖에 전송이 안 돼. 후회하고 있는 내게 한 흑자형님? 아 너 또 왜 들어왔어? 안녕하세요. 적당히 바람이 시원해 기분이 너무 좋아요. 유후 엘라이 어린 시절 우연히 들었던 믿지 낭창한 건 인정. 어디 눌러야 노래 부를 수 있나요? 배꼽 누르시면 됩니다. 아 인재가 없네. 이래 인재가 없나. 근데 이러면은 연예인들 섭외하기는 좀 어렵고 난 개인적으로 이제 휘성 형님이나 뭐 이런 분들 어? 요새 이제 활동이 좀 쉽지 않은 분들 나오시면 너무 좋겠고 뭐 대형 유튜버 와우 친구들 빡빡이 아저씨야 뭐 이런 사람들이나 나는 알고 있어요 마랑 아저씨나 뭐 이런 분들 하면 좋겠지만 여기도 될 리가 없고 이것도 될 리가 없고 그나마 비벼보는 게 B급 유튜버인데 이 새끼들도 비싼 척 해가지고 쉽지가 않고 구독자들은 재능이 없고 결국 이건가? 결국 이거야? 유승준 ASDF 참여하러 한국 입국. 나도 알아 너의 문제가 무엇인지. 야 누가 자동차 후진 시키냐 띠리리리리리리리리 씨. 갑자기 들어와서 후진을 하네 이 새끼가. 깜빡이도 안 켜고 후진을. 결국 오한이야. 아 보컬을 누굴 시키냐. 보컬 좀 치는 애 없나? 아 어떻게 아는 사람 중에 보컬 좀 치는 애 없나? 강혁이 뭐 이런 애 해야 되나? 나얼 부를까? 총총TV가 성악하지 않나? 약간 불편한 사이야. 뭐 심하게는 아니고 약간 불편해. 피트니스의 모든 것 이런 친구들 넣을까? 그리고 지기 부를 수 있지 않나? 지연으로 해서 지기연. 야 지기 이걸로 복귀하는 거 어떻게 생각해? 간다요 노래 잘해. 간다요는 야 여기 대형 유튜버에 들어가잖아. 간다요가 하겠어? 물론 간다요 하면 잔나는 빠져야 돼. 간젠타로 바로 제가 싸비 부르겠습니다. 시브레 50만 이상은 힘들지. 형 물어나봐. 형 빌더로드라고 하고 이승철 부르자. 형님 잠깐 나오시면 됩니다. 버겁다 형님 한번 부를까? 버겁나요. 장성엽이 팔룸보이즘이라고 남자 아이돌 그룹 만들고 싶다고 한 적 있음. 남자 아이돌의 뜻을 모르시는 것 같은데. 아이돌의 뜻을 그냥 남성 그룹이지 뭐 혼성그룹이라고 해야 될 수도 있고 뭐 어쨌든. 아 우리도 얘 이거 간고 박승현 들어가면 혼성그룹 되는 거냐 이거? 아 팔룸 보이즈? 썸띵 나서 안 돼. 아 누누. 네 형님. 넌 왜 또? 아 그럼 제가 나얼 한번 부르려고 들어왔습니다. 해봐. 아련 불빛으로. 사람이 잘하는 게 있으면 못하는 것도 있고 한 거예요. 저 새끼 롤은 진짜 잘하는데.
잔나야. 네? 그 노래 좀 한번 불러봐. 아, 어떤 노래요? 그냥 아무거나 잘하는 거. 아, 갑자기요? 어. 아, 하늘부터 여기까지 다 널 위한 소리. 어때요? 어, 너 가능성 있어. 너 지금 1등이야, 네. 현재까지. 오케이. 어, 내일 보자.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어, 잔나 좀 친해. 현재 1순위 잔나. 잔나가 그 뭐야 절대음감이래. 문추 노래 못하나? 문추 노래 하나? 나 모르겠는데. 근데 얼굴이 노래 못할 얼굴이긴 해. 형 노래 한 곡만 부르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하자 해. 아 진짜. 네, 감사합니다. 머리 아닌 가슴으로 하는 이야기. 네가 싫다. 네가 싫다 해도 안 할 수가 없는 이야기. 그만하. 사훈아 잠깐만 기다려봐. 네. 나 그래 소원 들어줄게. 네. 감사합니다. 여보세요. 어 잔나야 자꾸 미안한데. 네. 그 하나부터 거기 바로 들어가 줄 수 있어? 사훈아 시작해. 아, 네. 사훈아 시작. 예. 시작. 하나부터 열까지 다 널 위한 소리. 내 말 듣지 않는 너에게는 뻔한 잔소리. 그만하자. 그만하자. 사랑하기만 해도 시간 없는데. 오케이 상훈이 성불했다. 상훈이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어. 천국 갈 거야. 감사합니다. 고마워 잔나야. 고마워 잔나 씨. 어, 잔나야 누군가에게 너가 아이돌이야. 어. 아, 네. 상훈이 여한 풀었다 이제. 상훈이 2024년 업적 벌써 두 개 생겼어. 1. 흑자 헬스랑 롤 하다가 펜타키람. 2. 잔나하고 듀엣 블룸. 2024년 아주 그냥 스무스하다 상훈이. 성불을 여기서 하네. 아. 성불 상훈. 상훈이 어제도 디코에서 존나 싸우던데.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이랑. 아 쉽지 않다. 이게 할만한 게 잔나밖에 없네. 잔나는 쉽지가 않아. 잔나 차가 없어가지고 땅튜브 대신 나 혁혁혁혁으로 들어가자. 혀가 들어와서 노래 한 곡 해봐. 어 자격지심 왜 들어왔어? 어 저 노래 한번 해보려고. 노래 못하지만 한번 그래도 용기 있게 부딪혀 보려고 왔습니다. 하면 됩니까? 어 그래 MR 두고 하겠습니다. 해. 어, MR 들었습니다. 어? MR 들리십니까? MR? MR 준비해 주라고? 네. 아, 제가 들었습니다. 안 들리십니다. 너 빈자리 채워주고 싶어. 내 인생을 전부 주고 싶어. 이제 너를 내 곁에 앉히고 언제까지나 살아. 내가 좀 더 들어보려고 그랬는데 저기 채팅에 형 나 우울해졌어 나와가지고 계속 못 듣겠다. 왜 애를 우울하게 만들어. 지금 잔나하고 상훈이하고 겨우 분위기 뛰어났더니. 아 결국 1인 4역밖에 없나. 그래도 용기 정수 10점 드리겠습니다. 100점 만점에.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다 내가 해줄게. 흑자 헬스가 정글 큐를 돌리며 물. 태연의 만약에 부르겠습니다. 해봐. 만약에 내가 간다면 디스코드에서 나간다면. 호응이었나? 목소리 좀 비슷한 것 같긴 하다. 이러는데 누가 노래를 부르냐고. 잘 부르시든가. 어? 노력만 하지 말고 잘하라고. 사람은 노래를 못 부를 수 있어. 근데 내 구독자는 안 돼. 흑준이는 더 봐야지. 아 무라 미안하다. 듣고 있다면 다시 들어와서 그러면 좀 사비 한번 불러봐 줄래? 앞부분 말고. 내가 너무 성급했던 것 같다. 무라 삐졌니? 삐져서 디스코드 지우고 있니? 견이. 안녕하세요. 안 들려. 네 노래 한 곡 부르고 나가보겠습니다. 어 존이 그 사람
솔직히 견디기 어려워. 잠깐만 견이야. 네. 네. 솔직히 견디기 어려워잖아. 네네. 근데 왜 솔직히 견디기 허려워라고 하는 거야? 떨리 갖고 제가. 아 떨려가지고. 어려워로 다시 한번 해볼까요? 어 다시 어려워 허려워가 아니고 어려워. 네. 어. 어려워. 아 저 사투리가 좀 있나 봐요. 아. 네. 좋은 이 그 사람 솔직히 견디기 어려워. 견이야. 너도. 네. 견이야. 방금 네가 허려워라고 한 번 더 했어야지 방송 가게 되는 거야. 어려워. 어 고생했어.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 복 받아. 아쉽다. 야 자마 한 번만 더 들어와서 싸비 한 번만 불러줘. 내가 부탁할게. 내가 잘못했다. 내가 너무 성급하게 잘랐다. 만약에 내가 간다면 넌 어떻게 생각할까? 지금이야. 용기 낼 수 없고 지금이야. 내가 같아서. 아씨, 긁혔나봐. 안 온다. 긁혔나봐. 아, 어 주. 네 들리십니까? 응. 네, 용기 내서 한 곡 부르고 가겠습니다. 왜? 네. 딱 하나만 물어볼게. 넌 완벽이란 게 있다고 생각해? 씹덕컷 이럴 때 우리가 알만한 사람이 딱 들어와가지고 불렀는데 어? 형님 혹시 휘성님 아니세요? 하, 만약에 우울증이 없다고 말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이 시대 최고의 살인마일 겁니다. 이러고 딱 나가시면은 기가 막힐 텐데. 예, 형님. 김호. 예, 안녕하십니까 형님. 똑똑한 년놈들 넷플릭스. 이거 해도 되나요? 우리 들어오자마자 욕을 하고 지랄이야. 갑자기 욕을 하네. 갑자기 욕을 하면 어떡해. 어쨌든 인재 발굴은 실패한 걸로. 안녕하세요. 어리꾸. 기회 한 번만 더 주시면 안 됩니까? 어해. 저 송범준 노래 해보겠습니다. 그냥 막 들어가면 돼. 네. 흔들리는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네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 스쳐 지나간 건가 뒤돌아보지만 그냥 사람들만 보이는 거야. 걷다가 보면 항상 이렇게 너를 아쉬워하다. 너 리쿠야. 연락했다 할까. 리쿠야. 네? 지금 2인조야? 목소리가 지금 두 개가 들리거든. 형이랑 같이 부르고 있어? 아니요. 혼자 부른 거 맞아? 네 맞습니다. 대단한데? 지원해줘서 고마워. 네.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래. 연락처는 모르지만 고마워. 걷다가 보면 항상 이렇게. 저 새끼가 씨. 클릭은 또 뒤지게 빨리 해요. 피지컬 좋아가지고.